제가 이 톡의 그 서두에서 그 제목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자님이 먼저 물어보셔가지고요. 네, 이 도박사님 할때이 도박사는 이렇게 어머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멀리 별에서 온 도교수님이 아니고 네, 이렇게 그 도박장이 갬블러들을 의미합니다. 갬블러들과 인구 예측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주사위를 가지고 하는 게임들 많이 해보셨죠?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거는 이제 모노폴리 게임인데요. 모노폴리 게임은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합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진시키면서 하는 그런 게임인데, 뭐 블루 마블도 비슷하고요. 뭐 클루나 뭐 슛앤래더스 뭐 이렇게 많은 그 서양에서 들어온 보드 게임들이 이렇게 주사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이제 주사위를 사용하는 그런 놀이들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진은 그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14면체 주사위의 복원품인데요. 이 면에 이렇게 글씨들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면에 있는 글귀를 따라서 벌칙을 행하는 그런 식으로 신라 귀족들이 유흥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신라 안압지에서 그 발굴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 유물로서 이렇게 그 우리가 잘 아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도 출토가 돼가지고, 아, 당시에는 이런 주사위도 사용했었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4면체 주사위에는 잘 보시면은 이제 사각형 면이 6개가 있고요. 그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면이 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각 면이 나올 확률의 계산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논문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가정하에서 이제 확률이 계산이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사각형 면이 나올 확률이 조금 높은 것으로, 사실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전통놀이인 윷놀이도 도개걸륜 모가 나오는 그런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논문들도 여러 편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논문에 따르면은 유치를 이렇게 굴리게 되면 모가 나올 확률이 유치 나올 확률보다 더 크고요. 던지면 유치 나올 확률이 모가 나올 확률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윷놀이를 하면 항상 개가 나와요. 항상 던지면 개가 나와가지고 아, 왜 그런가 했더니 논문에 따르면 유치를 굴리는 경우에는 개가 나올 확률이 확실히 제일 높고요. 던지게 되면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거리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그 14면체 주사위나 윷놀이에 관련된 그런 확률의 계산에 비하면 이 여기 제가 포인터 잘안 보시죠? 이 정육면체 모양으로 생긴 그런 주사위를 이용한 사건의 확률은 계산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두 게임이 있는데 한 게임은 한 개의 주사위를 네번 던질 때 적어도 한번 6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고 두 번째 게임은 두 개의 주사위를 24번 던질 때 적어도 한번 6, 6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이길 확률이 클까요? 네, 제가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쉽게 계산을 하셨을 겁니다. 답은 다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이지만, 17세기 무렵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계산이었다고 해요. 17세기 프랑스의 그 귀족이었던 슈발리에 드 메레라는 분은 이제 작가이면서 뭐 도박사이기도 한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이두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게임에서는 주사위를 하나를 던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6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4번 던지니까 6대 4. 그리고 두 번째 게임에서는 주사위 두 개를 던지니까 경우의 수가 36개인데 그걸 24번 던지니까 36대 24.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이건 틀린 논리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두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같다고 생각을 했으나, 뭐 어떤 이유에서건 뭐좀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이분이 파스칼,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 파스칼에게 이 문제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파스칼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파스칼의 계산은 첫 번째 게임에서 이길 확률은 한 번도 6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1에서 뺀. 그래서 6분의 5의 4승을 1에서 빼서 구하고, 이제 두 번째 게임에서 이길 확률은 한 번도 6, 6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1에서 빼서, 그래서 36분의 35의 24승을 1에서 빼서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두 번째 게임에서 이길 확률보다 약간 높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드 멜에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그 확률 문제도 이제 파스칼에게 물어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대 확률론의 시작이라고 여겨지는 Problem of Points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뭐 A와 B 두 사람이 게임을 하다가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중간에 게임을 중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한 두세 게임 정도를 했는데 뭐 어떤 이유였든 간에 이제 시리즈를 끝까지 할수 없는 경우가 됐을 때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러면 상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이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한 번에 시행해서 각각의 시행에서 A와 B가 이길 확률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unfinished game 또는 뭐 division problem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게임인데 게임이 아니라 자꾸 게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문제인데요. 14세기 문헌에도 등장할 만큼 좀 오래된 문제였는데 그 당시까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파스칼이 받고 이제 그 당시 이미 저명한 수학자였던 페르마와의 그 서신 교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페르마이시고 옆에 있는 이 글은 사실은 이때 나오는 서신이 아니고요.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 페르마의 필체라고 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네, 서신 교환을 하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독립적으로 각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이 파스칼의 경우에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는데, 제귀법으로 이제 푸는 그 방법에서 이제 파스칼이 기대값의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기대값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 등장했던 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확률론의 그 역사에서 그 중요한 발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확률 문제나 해답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전부 오즈로 표현됐었었는데 이제 기대값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에서 이제 파스칼이 이항계수를 많이 계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이항계수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도 이용을 했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은 여기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이항계수의 그 성질을 이용한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2년 후에 이게 1656년인데요. 파스칼이 페르마에게 그리고 그 조금 이후에 네덜란드의 호이겐스에게 새로운 이제 문제를 또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게 갬블러스 루인 프로블럼인데요. 도박사의 파산 문제인데 한 번에 시행해서 이길 확률이 뭐 A와 B 두 쪽이 이길 확률이 정해져 있는 이제 게임을 계속 하는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탕진하고 파산할 확률이 뭐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도박사의 파산 문제이고요. 이 문제도 이제 파스칼은 페르마와 같이 이제 서신 교환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호이겐스에게 전해져서 호이겐스의 책에 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호이겐스가 책을 이제 확률론계에서 최초의 출판물이라고 여겨지는 그 짧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문제를 수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표지가 그 책인데요. 구글에 찾아보시면 짧은 책인데 이 페이지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마치 연습 문제 이렇게 붙이듯이 문제를 넣어놨는데 여기 이제 problem 5라고 해서 이제 다섯 번째 문제로 도박사의 파산 문제와 이제 짧은 해답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이겐스의 책에 이 문제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출간이 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이 문제가 그래서 호이겐스의 다섯 번째 문제로 알려져 있다가 19세기 말 정도에 와서 이제 그 당시의 서신들이 발견이 되면서 아, 이 문제의 시작이 파스칼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그 문제가 이제 후대의 학자들 뭐 베르누이라든지 드무아브르라든지 이런 그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되어서 랜덤 워크, 브라운 운동, 확산 모형 이런 그 확률 과정들의 시작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7세기의 확률은 이것처럼 이제 어떤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 특정한 사건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그런 연역적인 계산에 그쳤었는데요. 이제 18세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확률이 이
천문학이나 측지학 같은 그런 자연과학에서 사용이 되고 있던 오차의 분포, 뭐 최소 제곱법 이런 것들과 만나면서 통계학적 분석 방법을 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통계적 탐구 결과는 확률적으로 확률의 언어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을 보시면은 뭐95% 신뢰도로 뭐 표본 오차 3.1% 포인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확률 분포에 이제 바탕을 둔 그런 해석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18세기에 그 확률을 연구한 사람들로는 뭐 베르누이, 드무아브르, 라플라스, 뭐 심슨, 베이즈 이런 분들이 있고요. 라플라스와 가우스는 또이두 분의 연구에 의해서 정규 분포가 또 오차의 분포로서 굳건한 자리를 또 매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불확실성을 양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또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확률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아래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그 표본 평균이 표본 크기가 커질 때 우리가 진짜 그 관심 있는 모집단의 평균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그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대수의 법칙의 초기 버전을 베르누이가 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라플라스는 확률 이론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이 사건이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을 그 확률을 추론하는 그런 역확률을 연구를 했는데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베이지안 방법의 사후 확률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두 번째 나오는 이 식이 이제 그 베이지 정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역확률의 계산 방법이고요. 이 오른쪽 그림은 그 유로화가 나오기 전에 독일에서 사용하던 마르크 지폐에 등장하는 가우스의 얼굴인데요. 옆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옆에 조그맣게 정규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정규 분포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가우스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정규 곡선이 처음에 등장한 것은 드무아브르가 이항 확률을 근사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한 것이었는데 이 가우스와 라플라스 연구에 의해서 이 정규 분포가 적절한 오차 분포로 제시가 되면서 널리 사용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가 되면은 이 확률에 기초한 통계 가 자연과학을 넘어서 이제 사회학, 인구학, 또 유전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이제 도입이 되게 되고요. 이 확률과 통계를 사회과학에 도입한 인물로는 벨기에의 케틀레라는 분이 대표적이고요. 이제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을 또 주창을 하고 또 사회 현상에 정규분포를 적용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독일의 빌헬름 렉시스 같은 분은 생명표라든지 사망률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인구 통계의 발전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인구 통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인구 통계의 이야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번 그 강연의 주된 소재인 인구 문제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세계 인구를 기원전 만 년부터 지금 이제 2000년까지 서기 2000년까지의 이 12,000년의 시간축에 대해서 이제 그린 것인데요. 이렇게 긴 시간축으로 보니까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인구가 급증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년에는 70억이 넘는 이제 인구가 표시돼 있는데 현재 인구는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80억에 약 거의 육박하는 정도의 이제 인구입니다. 79억에서 80억 사이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인구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인구 폭증을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펴고 그랬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인구 감소를 걱정을 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 가족 계획에 관한 그 정부 정책의 변화는 이 포스터를 통해서 이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1960년대인데요. 세 자녀만 35살 이전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런 표어가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1970년대에는 두 자녀 갖기 권장,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저는 어렸을 때이 표어를 진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연식이 바로 드러나죠, 여기서. 네, 1980년대에는 심지어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그래서 한 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이제 그런 정책도 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자녀 갖기를 권장하고 다자녀 가구에 이제
그 혜택도 주고 그렇게 이제 혼자는 외롭습니다. 혼자는 싫어요. 뭐 이런 표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차이인데 이 정부 정책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구조 변화의 문제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보시면은 유엔에서 2019년 보고서에서 제공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구조인데요. 지금 저쪽에 그 젊은 인구가 많은 그런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역삼각형 구조로 이제 바뀌어 갈 텐데 이런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갖게 되는데요. 뭐 생산 인구가 줄어가지고 뭐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이 소멸된다든지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 재정은 뭐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식량 문제, 뭐 자원 문제, 환경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국가 범위에서는 뭐그 연금이나 보험 같은 사회 보장 정책이나 뭐 이민 정책, 부동산 정책 여러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구 조사와 예측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그 논할 때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요 그래프는 이제 세계 인구를 1800년부터 2100년까지 그린 것이고요. 여기 빨강, 노랑, 초록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인구를 예측해서 인구 추계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제 인구 문제가 중요하고 인구 조사와 예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이 인구를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여기 표시된 이런 인구들은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과거의 인구는 우리가 그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정을 하게 되고, 현재 인구는 센서스를 통해서 인구 조사로 얻고요. 그리고 이제 장래 인구는 추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대 중세의 인구는 드물게 나타나는 문헌에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인 상상력을 조금씩 동원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 뭐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도 이제 인구 조사 내용이 나오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한나라부터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고, 로마에도 이제 인구 조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만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호구 조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구 조사가 있었고요. 이 사진은 신라 시대의 그 세금과 뭐 인구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그런 문헌이라고 합니다. 뭐 세금을 거둬야 되거나 아니면 군사를 동원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이 나라에 어느 정도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제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제 근대 인구 조사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17세기 무렵에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유럽은 이제 신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뭐 시장이 개척이 되고 식민지가 개척이 되고 이렇게 그런 개척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라서 경제적으로 이제 팽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원 파악과 더불어서 군사력의 관리가 필요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수치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또 가용한 자원의 양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의회는 정부가 하는 일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뭐 정책의 그 이해 당사자들은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 수치들이 필요했고요. 또 일반 대중들도 수치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취향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조사가 이제 1925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일제강점기니까 뭐 전쟁 동원이나 뭐 식민 통치 등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최초의 통계학적인 분석이라고 여겨지는 사망표 연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존 그란트라는 이제 영국 분인데요. 지금 뭐 최근 2년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뭐 사망자 수, 뭐 신규 확진자 수, 중증자 수 이런 그 통계들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제 런던에서 흑사병이 발발했을 때 사망이 아니고 사망표가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판단을 위해서 이제 그 정보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거죠. 존 그란트에 의하면 1592년에 이 사망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603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출간이 됐고요. 매주 이제 바로 직전주에 사망자 수를 이제 교구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사망자 수만 기록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뭐 성별이라든지 사망 연령, 사망 원인 이런 것들 그런 정보들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그 세례자 수를 이제 그 기록을 함으로써 출생 정보까지도 수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의 사진은 사망 원인에 따라서 사망자 수를 이렇게 기록한 사망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존 그란트는 이제 1662년에 그 90쪽짜리 책을 펴내는데요. Natural and Political Observations Made Upon the Bills of Mortality라고 해서 이제 그 사망표의 역사를 소개하고 그리고 수년간의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초의 통계학적 분석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란트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숫자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보니까 매년 태어나는 그 남아의 출생수가 여아의 출생수보다 더 크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분이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뭐, 런던에서 출생하는 그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는 16세 이전에 다 죽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일반적인 사망 원인에 의한 그 사망 비중은 늘뭐 매년 일정한데 전염병에 의한 뭐 사망 비중은 들쭉날쭉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발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래 이제 상인이면서 그냥 아마추어 과학자였는데 이 책을 이제 출간한 이후로 이제 영국 왕립협회의 회원이 되고 그리고 인구 통계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존 그란트 책에는 이제 런던의 인구 규모를 추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매우 단순하고 또 이제 가정들도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초기에 그 시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좋은 추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몇 가지 필요한데요. 우선 이제 이 가임 여성들이 2년에 한 번씩 한 명씩 출산한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7세기였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출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임 기간이 16에서 40세. 지금은 15에서 49세 정도로 보는데 16에서 40세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혼 여성의 나이는 16에서 76세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평균 가족 구성원은 8명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가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례자 수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시작하는데요. 연간 세례자 수는 이제 사망표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데 평균 12,000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세례자 수가 그럼 출생아 수하고 똑같으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0명 정도가 이제 연간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가임 여성이 2년에 한 번씩 출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가임 여성의 수는 그두 배인 24,000명이겠구나 이렇게 추산을 하고요. 그리고 가임 여성이 이제 16세에서 40세고 기혼 여성이 16세에서 76세 이렇게 돼 있었는데 대충 두 배.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24,000명이었으니까 기혼 여성의 수는 48,000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혼 여성의 수가 48,000이니까 런던에는 48,000 가구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가구의 이제 평균 구성원 수가 8명이라고 했으니까 48,000에다가 8을 곱해서 384,000명.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란트는 이제 뭐 조금 다른 방법들로 해서 이제 검증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좀 비슷한 그 숫자를 얻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당시에 인구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에는 이제 센서스를 통해서 우리가 인구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1925년에 이제 우리가 인구 조사가 시작됐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60년이 돼서 1960년에는 이제 주택
조사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표본 이론도 도입을 해서 뭐 특정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표본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원래 총조사는 이제 전수조사거든요. 센서스는 전수조사라서 이제 모든 모집단의 구성원들을 다 보는 것인데, 이제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표본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의 일반적인 특성 외에도 뭐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환경에 관련된 것까지 이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구주택 총조사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이었습니다. 센서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수조사라서 이제 표본을 뽑는 데서 오는 그런 표본 오차는 존재하지 않는데, 대신 이제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워낙 이제 대규모의 조사이다 보니까 뭐 면접 방법 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사원들이 좀 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비표본 오차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주택 총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표본 조사들은 이제 아니 대부분의 통계 조사들은 표본 조사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표본이 이제 모집단을 잘 대표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표본 이론도 필요하고, 그리고 표본에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통계적인 추정 이론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 인구인데요. 미래 인구는 이제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장기적인 인구 예측은 추계를 통해서 구합니다. 이 추계는 인구 변동의 추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바탕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그 가정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인구 예측은 뭐 당연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클거 아닙니까? 굉장히 클 텐데,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UN의 Population Division이 있는데, Population Division에서 2년 또는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출간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웃음) 발음이 잘안 되네요. World Population Prospects라는 WPP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추계의 그 기본 자료는 출생, 사망, 그리고 이제 국제 이동입니다. 이제 나라별로 이제 그 추계를 하다 보니까 국제 이동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출생, 사망, 국제 이동의 자료를 가지고 보통 코호트 요인 추계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유엔에서는 1963년 WPP부터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보시면은 PT라고 하는 것이 T 시점의 이제 population 그 인구라고 보면은요. T 플러스 N, 그러니까 T 플러스 N기의 이제 그 인구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PT에다가 고 T와 T 플러스 N 시점 사이에 있는 출생을 더하고 사망을 빼고, 그리고 국제 순이동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을 비교를 해서 이제 순이동을 구해서 거기 이제 더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코호트 요인 추계법의 방법인데,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제가 2018년 통계청이 펴낸 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코호트 요인 추계법을 도식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0세 인구인 경우에는요, 이제 그 출산율하고 출생 성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남녀별 출생아 수를 얻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제 순이동과 생존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0세 인구를 계산을 하고요,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0세 이외의 인구는 이제 출생이 없으니까 T-1년 성및 연령별 인구에다가 이제 국제 순이동과 생존율을 적용을 해서 T년의 성및 연령별 인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인구를 이용해서 내년의 인구를 예측하고, 내년의 인구로 내후년의 인구를 예측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멀리까지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2100년까지의 예측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장래 인구 추계는 크게 이제 시나리오 접근법하고 확률적 추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시나리오 접근법은 출생, 사망, 순이동에 관련된 이제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하나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시나리오 하나에 대해서 단일한 인구 전망치를 얻는다는 그 측면에서 이제 결정론적인 추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시나리오 하나에 대해서만 그 전망치를 그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미래 인구는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전망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인별로 출생, 사망, 순이동에 대해서 다양한 가정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설정하게 되는데,
출산율 저위 시나리오, 출산율 중위 시나리오, 출산율 고위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출산율이 그 시나리오 구성의 대상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그 모형화가 굉장히 잘돼 있고 출산율에 비해서 이제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이동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예측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출산율이 이렇게 시나리오 구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유엔에서 지금 2019년 WPP에 보면 유엔에서는 9개의 시나리오를 세팅을 해서 이제 그 전망치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확률 추계 방법까지 같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 추계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설정을 해서 30개 이상 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인구 전망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보시면 이게 이제 그 UN의 2019 WPP에 나온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나온 그 그림인데요. 요게 이제 두 시나리오에 대한 인구 그 전망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중위 시나리오입니다. 출산율 중위 시나리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이제 모멘텀 시나리오라고 해서 출산율을 이제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대체 출산율로 이렇게 맞춰준 것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가 바뀔 때 얼마나 이제 인구 전망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2100년이 되면은 한 9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중위 시나리오 미디엄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2100년이 되면은 한 110억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시나리오가 바뀌면은 인구 전망이 이제 크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 접근법은 해석이 용이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시나리오 하나가 설정이 되면은 이제 단일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 상황이나 특별한 목표치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는 쉽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뭐 출산율을 내가 OECD의 평균으로 맞추고 싶다. 또는 뭐 고령화를 좀 빨리 진행을 시키고 싶다. 또는 뭐 국제 이동을 좀 많이 그러니까 유입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이런 그 특별한 목표치가 있을 때 거기에 맞게 시나리오를 이제 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대신 이제 미래 인구 전망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확률적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인구 전망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제 구간이 이렇게 나오면 그 구간이 나오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뭐 인구가 1000만으로 예측이 됐는데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1500만으로 이제 전망이 됐다고 하면 1000만에서 1500만 사이 이렇게 구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구간이 나오니까 아 이게 미래 인구가 이렇게 불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임프레션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는데 그 구간의 실현 가능성이 뭐 50%인지 70%인지 90%인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확률은.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확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위 시나리오와 고위 시나리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위는 이제 출산율이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고위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라서 조금 과대 예측이나 과소 예측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단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 불확실성을 이렇게 확률 분포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가 1960년대부터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국가 통계에 도입이 된 거는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이 됐고 유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 보고서부터 베이지안 방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확률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이 이제 용어가 시나리오 접근법하고 확률적 추계 이렇게 나와서 마치 이제 시나리오 접근법에서는 확률 통계가 전혀 쓰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시나리오 접근법에서도 확률 통계가 필요합니다. 확률과 통계가 빠지면 인구 추계가 되지를 않거든요. 이제 시나리오 접근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설정할 때 어떤 시나리오를 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할 때뭐그 확률 모형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출산율이나 사망률에 대해서 확률 모형 사용하고 또그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통계적 추정법을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문가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옵티말한 그런 가정을 찾아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확률적 예측에서는 그 모수를 이렇게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예를 들면 이제 베이지안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모수를 확률 분포를 갖는 확률 변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 분포에서 랜덤하게 값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각각의 값에 대해서 출생률 또는 사망률의 이제 표본 경로를 얻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인구 분포의 경로를 얻어서 그 많은 경로들을 얻어가지고 그중에 이제 중앙값으로 기준 시나리오를 잡고 그 여러 경로들을 가지고 80% 예측 구간, 95% 예측 구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생률 사망률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모형을 통해서 이제 그 경로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 국제 이동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예측이 어려워서 경로를 생성하지는 않고 뭐 표준 이동 가정, 뭐 제로 이동 가정 이런 걸 통해서 좀 간단한 가정을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확률적인 추계가 이제 시나리오 접근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확률적 추계의 목표는 뭐더 정확한 추세를 뭐 예측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한다. 예측 구간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그 UN의 2019년 WPP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추계 결과인데요. 이 빨간색 실선이 이제 중위 시나리오, 출산율을 중위로 맞췄을 때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리고 이 짧은 빨간색 점선이 95% 예측 구간이고요. 그리고 파란 점선이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출산율 고위 시나리오, 밑에 있는 것이 출산율 저위 시나리오 이렇게 맞춘 것인데요. 이 중위 시나리오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2100년이 되면은 약 2,900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95% 예측 구간으로 보시면은 한 1,900만 명에서 3,800만 명 정도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위 시나리오하고 95% 예측 구간의 상한을 보시면은 한 2050년 정도까지, 2060년 정도까지는 이제 비슷하게 가다가 그 이후에 이제 헤어지는데요. 이게 고위 시나리오가 훨씬 더 이제 높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95% 예측 구간에서부터 한참 벗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출산율 고위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는 없는데, 그 출산율이나 이제 사망률의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측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그 UN이 사용하는 방법을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한다면, 이제 출산율을 위해서는 우선 그, 합계 출산율을 나라별로 전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뭐 연령별 출산율을 얻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값들을 이제 인구 예측에 사용을 하는데 합계 출산율은 이제 그,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그 출산할 것으로 여겨지는 그 출생아 수를 의미하고요. 이 출산율은 이제 이 합계 출산율은 뭐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뭐세 가지 단계를 이렇게 거친다고 해요. 처음에 고출산의 단계,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두 번째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저출산 단계 뭐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1단계는 끝났기 때문에 2단계와 3단계 모형이 필요하고요. 2단계 모형은 뭐 로그 뭐 아니 더블 로지스틱 모델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하고 3단계는 뭐 시계열 모형 이런 것으로 이제 적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수명을 먼저 이제 그 전망을 하고요. 여성의 기대 수명을 먼저 전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성의 기대 수명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 차이를 또 모델링을 해가지고 전망을 하게 되고요. 기대 수명 여성의 이제 기대 수명도 이 더블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 수명을 먼저 이제 전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사망률 패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뭐 연령별 그 사망률을 예측을 하고 그걸 이제 인구 예측에 사용하는 뭐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이 확률적인 예측을 하게 되면요. 예측 구간으로 불확실성을 이제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그 정책 수립을 위한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신뢰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금 정책 같은 거에서 이제 재원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좀 신뢰도가 높은 그런 예측 값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99% 확률로 요거보다는 뭐 고령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필요할 수가 있고 또뭐 교육 정책 같은 것을 할때 학령 인구를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더 이렇게 높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학령 인구를 이제 예측하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그러니까 정책을 펴기가 더 쉬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신뢰도가 높은 또 신뢰도에 대한 정보도 줄수 있다는 그런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계 인구 그래프, 이제 2019년 WPP에 나온 이제 인구 추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초록색 이 구간이 이제 예측 구간, 95% 예측 구간인데 지금 중위 시나리오로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인구가 2100년까지는 그래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예측 구간의 하한을 보면은 한 50년, 60년 정도부터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수십 년 이내로 이제 전 세계 인구도 감소세로 들어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세계 인구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별로도 이거는 지금 전 세계를 8개의 지역으로 나눈 건데요.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이렇게 예측 구간을 구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그 지역이 Sub-Saharan Africa.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세계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이렇게 떠받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센트럴 앤 서든 아시아 지역인데 그두 지역 같은 경우는 예측 구간이 95% 예측 구간이 상당히 이제 넓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뭐 출산율과 그 사망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예측 구간이 또 예측의 변동성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이렇게 예측 변동성이 큰 지역에는 또 이렇게 인구 예측 구간도 이렇게 넓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계는 먼 미래에 대한 것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 당연한데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확률 통계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뭐 당연할 것이고요. 그런 사실 이제 그런 통계 모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통계라는 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 인구조사로부터라고 봐야 되니까 인구와 통계는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도박사와 그 인구 예측과의 관계가 설명이 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확률론이 이제 그 도박사의 궁금증에서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제 이 확률론이 통계와 이제 국가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발전해 왔던 이제 통계와 접목이 되면서 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막론하고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이제 그 확률에 기초한 통계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추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추계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2061년에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보시면은 40대 이상이 이렇게 훨씬 월등히 많은 인구를 갖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위기를 인식하고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할 때도 이렇게 계량적으로 잘 예측하고 잘 표현하는 데 이제 확률과 통계가 더큰 역할을 해서 뭐좀 거창하지만 앞으로 인류가 더 살기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역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